카리스마 공연단의 단장님이세요.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지금까지 5만원 프렌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입니다. 제 노래. 제 노래. 예, 제가 또 9월, 9월 6일날 예, 또 충계 그 무술 축제하는데 그것도 방송 녹화 잡혔습니다. 예, 제가 방송만 하려고 이제 이때로 치아 불러요. 이거는 저 우리 저 부단장한테 몇 개나 보고 내 치아 불러요. 방송만 하려고. 예. 근데 꼭 누나 내 이야기할 때 그 여묵고 오지 마라. 이야기하고 집중을 해. 그리고 그 엿, 괜찮아. 아, 어제 두 분 오셔가지고 엿을 한 개 샀어요, 이렇게. 아, 거기 있어요? 예, 그래서 현명하시다. 이 자기 산 엿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. 옆 사람은 갈라먹고 하면 영양가가 없고 효과가 없어. 아, 그죠? 예, 제일 많이, 남는 게 제 집에서 엿을 제일 많이 넣어. 예, 한 가지 2,850원 남아요. 원가가 150원 밖에 안 돼요. 아, 제가 그 오늘, 왜냐면은, 오늘 제가 엄청 심각합니다, 제가. 왜 신경하는지 모르죠. 예. 제가 그, 혹시, 예,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.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. 지금 댓글에다가, 예, 우리 얼마 전에 용팔이 있었죠.
예, 자 여기 혹시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. 예, 댓글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은 우리는 용팔하고 제가 22년 동안 제가 아는 게 22년 돼요. 근데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은 아 우리가 얘 공연하면서 용팔이 툭 주고 막 우리 막 뺏고 막 그러잖아, 그죠? 근데 그걸 아주 내가 다 같이 한다고 지금 댓글이 들어왔어요. 그거는 제가 그 갖는 게 아니고 뺏는 게 아니고 쟤들 똑같이 다 끝나면 다 같이 갈라가요. 근데 그 장난치로 공연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보고 지금 댓글에다가 만약에 그분 찾아가고 만약에 안 내리면 돼서 치운 겁니다. 그분한테 그분 용팔하고 내가 녹음했는 게 있습니다. 오늘도 그 전화하면서 그래서 댓글을 갖다가 촛불쇼도 본인이 해서 했는 거지 내가 시킨 게 없습니다. 그분은요 촛불쇼 안 시키고 공연 안 시키면요 줄이 이렇게 나와서 삐져갖고요 우리 애들 다 괴롭힙니다. 어 진짜입니다. 근데 저는 공연을 그렇게 안 시켜요. 촛불쇼도 자기가 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했는 거지 절대 저는 촛불쇼 안 시켜요. 촛불쇼 하고 싶으면 제가 촛불쇼 합니다. 제 촛불쇼 용팔로 더 잘합니다. 촛불쇼. 근데 왜 촛불쇼를 자기가 예, 여기 다 합니다. 이 사람들이 예, 다 압니다. 그래서 우리 끝나면 우리 식구들 통장에 돈을 딱딱 넣어줍니다. 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직접 사업자 등록금 내고 제가 공연합니다. 근데 예, 이제 댓글을 갖다 용팔에 갖다가 돈을 갖다가 내가 다 가져가니 그리고 촛불쇼를 공연 요즘 맞지 않는 그런 공연은 촛불쇼 한다고 생긴 은백을 따라 근데 그분한테 혹시 계신 분 있으면 빨리 그 댓글 내리세요. 댓글 내리시고 예, 그리고 혹시라도 댓글에 그렇게 달지 마세요. 저희들은요 용팔하고 자고 직접 물어보세요.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해서 공연하는 거 본인이 해서 촛불쇼를 하는 겁니다. 그거는 자 그래서 아 우리 식구들은 돈을 적게 가져가더라도 용팔에 촛불쇼 끝나면 항상 제가 담배값 만 원씩 줘요. 물어보세요. 거짓말 안 한다. 그런데 왜 그런 댓글을 달아갖고 내가 진짜 오늘 엄청나게 어제 밤부터 내가 잠을 못 잤어 사실상. 힘내세요. 네.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만약에 청춘한테 돈을 막 주고 막 빼앗잖아 빼앗고자 이게 다 장난입니다. 이거 다 공연을 하는 거 갈라끄라는 거지 뭐가 어차피 대화하면 다 갈라붙고 다 그래. 나는 얘 거 우리 청춘한테 툭 주든 나를 주든 상관없어. 예, 근데 왜냐면은 이렇게 주시는 거 감사하잖아, 그죠? 예, 그 돈 주시는 거, 예, 다 여기 넣어갖고 혼자 묵는 거 아닙니다. 우리 식구들 다 끝나고 나면요, 다 갈라갑니다. 예, 그리고, 아, 얘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얘들이 재밌게 딱 하죠, 그죠? 왜냐면 일요일 다 끝나고 나면 얘들 월급날이거든. 일주일마다 돈을 줘요.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통장을 다 입고 다녀요. 예, 그게 왜냐면은 요즘요, 요즘 그게, 예, 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, 그 모르면요 이렇게 저는 사업자 세금을 다 내고 갑니다. 포항에 저 제가 그래서 우리 식구들 물어보세요. 통장이 다 냅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용팔이 그런 그 촛불쇼 이 방송 그 유튜브에 들으시면은 그분은 예, 댓글을 내려주세요. 뭐 근데 뭐 개새끼 소새끼 그런 욕은 없는데 제한테 돈을 갈취하고 뭐 어찌고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이거 하면서 제가 딱 이거 29년 했습니다. 저는 돈 갈치는 적 없고요. 이 목만요. 저 거짓말 합니다. 목만 돈 들어오는 거요. 저를 다 경비 쓰고, 저 직접 우리 유튜브 보시면은, 우리 봉사활동 엄청 많이 갑니다. 1년 내내 갑니다. 예, 저희들 저기서 유일하게 쓰고 하니까, 그 용팔이도 장애자니까, 여러분들,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은, 예, 용팔이가 다시 저한테 일하러 갑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거 있으면 좀 이해해 주세요. 알았죠? 예, 그러니까. 공연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 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젯밤부터 사실 잠을 못 잤어요. 사실상 진짜입니다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용팔이 통화 녹음 내일 고대로 했으면 다 들려드릴게 통화했습니다. 용팔이 형 내가 형님 촛불쇼 하라 했습니까? 본인 했습니까? 자기 내가 하고 싶어 했지 녹음 다 시키냐 누구 시켜놨어 사실상 내가 네, 그분을 들려주려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짓말 안 합니다. 왜 그 사람을 가지고 내 갖고 놀겠습니까? 네, 사실 그 사람이 예, 장애자지만 그래도 제가 예, 참 뭐, 딴 흠이 있다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다른 건 절대 흠이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댓글 올렸다면 좀 내려주시고 그리고 누가 와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사실 뭐 해도 다 공연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감사드리면서 그 3번 마이크 줘봐 3번 마이크 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손님들이 또 많이 오셨습니다. 예, 많이 오셨는데 우리 가수분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우리 또 이제 예, 제가 사실 아까 그 우리 이제 가수분 울산에서 한번 오신 분인데 저는 그분 사실 노래를 못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오셨는 걸 아까 그 뒤에 누구랑 만나면 옛날에 윤슬 밴드 그 뒤에 드럼 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수 하면 모셨는데 나는 그분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돌려보냈습니다. 진짜 돌려보냈어요. 자 그래서 왜냐면은
여러분들 딱 여기 와서 예, 이 우리 그 제 뒤에 집사람 저 우리 가수 뚱띠 뚱띠 비켜봐라. 예, 제 집사람이지만은 저 진짜 정통 트롯 가수입니다. 노래 들어보신 분 있지요? 예, 정말 잘하잖아요. 우리 또, 우리 또, 예, 우리 라인 가수 보러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, 자, 그거 앞서, 아, 제가, 지금 몇 월 달이야? 8월 달. 예, 8월 16일 날이죠? 예, 8월 16일 날, 아, 우리 애창곡, 우리 그, 나팔박이라고 했습니다. 예, 그 16일 날이 그, 옛날에 KB총무대에서 박상철 씨 뒤에서 색소폰 부르신 분 계십니다. 16일 날 얘기 오고, 예, 그리고, 예, 저희는 9월 1일까지 하는데, 9월 30일 날 토요일 날은 누구 오냐면은, 예, 가수, 예, 인기 가수입니다. 예, 손도 씨, 예, 제가 초청을 하려 했는데 못 온다고 이야기합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. 제가 내년에 제가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우리 16일 날, 저 수요일입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누가 올지 몰라요. 예, 우리 쟤도 왜냐면은 가수분들 제가 많이 아는데 누가 올지 모릅니다. 예, 뭐 개그맨 김명대이 올지 누가 올지 아 상상도 못합니다. 혹시 그 김명대이 아시죠? 명대이님. 예, 제가 그 한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잘 놉니다. 김명대이님. 자 그러면 예, 자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드립니다. 나 그 시내 단 누나 집이다. 어디 용웅동 어디 조호동 어디 뭐 어디 응? 아, 죽도동에서, 아, 세상에. 죽도동에서 이렇게 하고 오셨다, 죽도동에서. 야, 근데, 하나, 몇 분 오셨어요? 네 분? 네 분, 하나, 그, 어떻게 그냥, 그, 오시려면 다음에 같이, 아버님하고 같이 오셔야지, 그냥 누나 누구끼리 오면 좀 잡아가 모양이라서. 하여튼, 여기는 부킹이 된다, 그냥. 아, 기다려봐봐. 부킹 100%다. 알았어요. 그럼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, 지금? 아, 뭐, 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? 아니면은, 그, 이, 하는 줄 모르고 그냥 오신 겁니까? 아, 소문 듣고 왔습니까? 야, 소문 듣고 왔다. 열심히 해야겠다. 이쪽,